안녕하세요. 정은지입니다. 쉽고 재밌게 집에서 잼을 통해 놀며 배우는 BTV잼의 새로운 서비스 잼랜드가 출시되었습니다. 오늘은 잼랜드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잼랜드 서비스 담당자 세 분을 오늘 직접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퀴즈 서비스 기획팀의 한현주 매니저입니다. 퀴즈 서비스 기획팀 한수연 매니저입니다. 넥스트리스 개발 스쿼드 정아름 매니저입니다. BTV 잼을 좀 더 유익하게 즐길 수 있는 잼랜드 서비스가 드디어 출시가 되었습니다. 매니저님, 먼저 잼랜드란 어떤 서비스인가요? 네, 잼랜드 서비스는 아이들이 잼을 방문해서 학습에 도움이 되는 어떤 다양한 활동을 할 때마다 저희가 잼스톤이라는 리워드를 부여하게 되는데요. 그 리워드를 가지고 나만의 동물 마을인 잼랜드에 들어가서 사라진 동물들로 자신의 마을을 꾸미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BTV 잼을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이라면 모두 이용 가능하실 서비스입니다. 그럼 특히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둔 서비스인가요? 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라면 우리 자녀들이 TV 시청을 너무 오래 하는 건 아닐지 또는 오락적인 콘텐츠만 보는 건 아닐지 모두 우려를 하실 텐데요. 그런 걱정을 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학습에 관련된 콘텐츠를 보거나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잼스톤이라는 리워드를 부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서비스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잼랜드 어떻게 즐기면 될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먼저 일단 잼랜드 서비스로 진입하는 것부터 시작할게요. 먼저 BTV 잼으로 접속해서 마이 잼랜드 바로 가기 메뉴로 잼랜드를 들어가실 수 있고요. 홈 화면에서도 스톤 개수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눌러서 잼랜드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아직 자녀의 프로필이 없는 고객분들이라면 먼저 자녀 프로필을 등록하신 후에 자녀의 프로필 기준으로 잼스톤을 쌓을 수 있고요. 잼스톤을 쌓으며 잼랜드 안에서 다양한 멸종 위기 동물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퀴즈 하나 드려볼까요? 잼랜드에서 사라진 동물 친구들을 만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다 설명을 해주셔서 날 것 같은데 맞춰보겠습니다. 정답은 잼스톤? 오, 정답입니다. 근데 이 굉장히 중요한 잼스톤 어떻게 하면 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잼스톤은 다양한 방법으로 모을 수 있는데요. 잼 시작 화면에서 매일 30분씩 오늘의 학습을 시청하시거나 마이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시청 관리 메뉴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설정한 시청 시간을 잘 지키셔도 잼스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말고 혹시 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 AI 영어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살아있는 영어나 자연과학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살아있는 탐험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잼스톤이 부여가 되고요. 네, 살아있는 동화에는 다양한 영역의 동화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동화책을 읽을 때마다 잼스톤이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공부도 하면서 잼스톤까지 얻을 수가 있는 거네요? 저희 옛날에 하는 약간 칭찬 스티커 모으기 이런 거 같아요. 아이들이 잼스톤을 모을 때마다 굉장히 뿌듯해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이제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이용할 때마다 잼스톤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별도의 어떤 실갱이를 할 필요가 없고 자연스럽게 학습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서비스의 장점인 것 같고요. 리워드를 제공해서 그래서 아이들은 이 시점에 동기부여가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잼랜드에 들어가서 사라진 동물들을 찾으면서 목표를 달성하는 작은 성취감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모은 잼스톤 이제 뭐 어떻게 사용을 하면 되는 건가요? 잼랜드의 사라진 동물 친구들을 만나봐야겠죠? 잼랜드로 접속하면 이렇게 까맣게 그림자만 있는 자리들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가 사라진 동물들의 빈자리인데요. 리모컨의 OK 버튼을 누르면 이 동물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잼스톤이 몇 개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학습을 통해 모은 잼스톤으로 동물들을 만나고 동물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습니다. 네, 매니저님, 그런데 듣다 보니까 이 잼스톤을 통해 사라진 동물을 찾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특별한 이런 스토리를 넣은 이유가 있을까요? 잼랜드에서 찾을 수 있는 동물들은 Y 학습 만화에 소개된 20종의 멸종위기 동물들인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왜 동물들이 점점 사라지는지, 왜 우리가 지구를 깨끗하게 지켜야 하는지 등 멸종위기 동물에 대한 지식과 환경보호의식을 자연스럽게 교육할 수 있습니다.
잼랜드 내에서 동물 마을의 날씨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데요. 햇빛, 비, 눈 등 날씨를 바꿔주면 온도가 내려가면서 동물들이 살기 더 좋아지는 환경으로 바뀝니다. 날씨의 변화를 통해 점점 더 뜨거워지는 지구의 온도를 낮춰야 한다는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환경 교육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재미와 교육적 효과를 함께 안겨주는 잼랜드. 처음에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잼랜드 서비스는 작년부터 저희 팀에서 리워드 서비스를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아이들이 좋아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자주 방문하게 할지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또 그러던 와중에 회사에서 요새 ESG 경영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저희 키즈 타겟에 맞는 ESG 서비스를 제공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도 같이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사내 위헬프데이라는 이제 실제 저희 근무하는 구성원들한테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헬프데이를 활용해서 일단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을 했었고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대부분의 구성원분들이 이제 자녀를 두신 구성원분들이라서 부모의 마음으로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TV를 많이 보게 하는 활동보다는 조금 더 의미 있는 어떤 활동으로 이어지기를 원했고 저희 타겟이 뭐 4세에서 7세가 메인 타겟이기 때문에 작은 성취감을 맛볼 수 있도록 이렇게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서비스에 녹여서 조금 더 구체화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아름 매니저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럼 이 잼랜드를 개발하면서 특히 중점을 둔 사항은 어느 것인지 궁금합니다. 가장 좀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은 잼랜드의 잼스톤을 정립하는 일이었는데요.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잼스톤을 정립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 화면에 띄우고 그리고 그 정립이 잘 쌓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가장 좀 중점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혹시 개발하면서 어려웠던 점도 있으셨어요? 네, 잼랜드에서 셋업 화면에 맞춰서 화면을 최적화하는 일이었는데요. 잼랜드는 잼에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면 안에서 모션과 사운드를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부분이 가장 좀 중요했고요. 그래서 각 담당 매니저님들이 여러 번의 보완 작업을 거쳐서 지금의 잼랜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네, 잼랜드 앞으로 더 많은 서비스들을 만나볼 수 있다고요? 앞으로 잼스톤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굉장히 많이 다양한 방식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올해는 잼랜드로 런칭을 했기 때문에 잼랜드 안에서 동물들을 구하게 되면 오프라인으로 집으로 뭔가 선물을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그 자녀의 부모님 핸드폰으로 뭐 기프티콘을 보내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환경의식에 대해서도 잘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독려할 예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성취감에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까지 BTV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마을 잼랜드에 모두 놀러오세요.